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리뷰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플래시카드 친구들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준비해놨죠. 자, 우리 첫 시간에 뭘 먼저 해볼 거냐면 그동안 배웠던 단어들의 음가와 또 대표 단어들을 넣은 챈트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Let's chant. 자, 챈트는 처음이죠. 그동안에 스토리만 봤었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친구들 한번 그림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를 찾아볼까요? apple, 그릴라, 그리고 hat, dog, cat, book.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챈트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Track 19. Review 1. Page 34. Let's chant. 신나죠? Let's learn some phonics. Apple.지금 들어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에, apple. 에, b, b, book. b, b, b.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친구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에, apple. 에, b, b, book. b, b, b. 이렇게 따라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C 할 차례죠. Cat, dog, elephant, fish, fish. 잠깐 쉬고. Gorilla, hat, igloo. Okay, very good. 자,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친구들. 여기 소리 나오는 것만큼 크게 해야지. 에, appl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나게. 자, 에, apple. 에. 이렇게 크게 해주고요. 자, 처음에는 책을 짚어가면서 했다면, 자, 이제는 단어 카드. 선생님은 조금 크게 볼 수 있게끔 이 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카드의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알파벳이 써있죠.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apple,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박자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할 때 속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보다 친구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막 하다가 박자를 놓칠 수도 있지만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rack 19. Review 1. Page 34. Ready? Let's chant. Let's learn some fun. 우리가 같이 할게요. Apple. Very good. 자, 선생님이 막 빨리빨리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친구들은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가지고 대표 알파벳이 뭔지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단어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챈트를 여러 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책을 보면서 짚어가면서 했고 두 번째는 카드를 가지고 했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는 보지 않고 친구들이 에에 apple 에에에 이렇게 챈트를 스스로 해보는 시간까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 듣고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match and write. 자, 친구들 이거 해봤었죠 우리. 근데 이번에는 대표 알파벳 써 있고 그거에 맞는 단어들을 쭉 연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는 A이기 때문에 에에 apple 에에 ant 에에 alligator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데 하나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연결이 잘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단어 바로 옆에다가 이 밑에다 쓰면 안 돼요. 나 일직선으로 갔으니까 여기다 쓰는 건가? 하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단어 옆에다가 알파벳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1번은 이렇게 끝이 났고 자, 그럼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에 알파벳 E예요. E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었죠? 처음에 이 줄에서 보면 네, 맞아요. 에, good job.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다음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힌트. 자, 에, elbow. Very good.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뭐가 되지? 에, elephant. 자, 그러면 이를 어디다 써주면 될까요? 이쪽에다 써줘야겠죠? 이. 이렇게 맞춰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 했죠? 자, 3번 해볼까요? F, F. 자, 뭐가 될까요? 우리 여기 중에서? F, F. Fish. Good job. F, F. Fork. F, F. Fan. 자, 이렇게 선풍기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F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4번, 5번은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림 잘 선 따라가면서 마지막 그 단어 옆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연결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에에 apple, 에에 ant, 에에 alligator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또 읽어보고 쓴 것도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35페이지 마지막까지 잘 풀어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워크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workbook, review 1 있어요. Page 26. 자, match and writ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이 있고, 이거에 맞는 그림과 연결해주는 건데, 자, 보니까, 여기만 먼저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림에 맞춰서, bad죠. 그러면, B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bad. Very good.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에에 ant 뭐가 돼야 될까요? 에에 apple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적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did dog did desk great d 적어 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크크 cat 크크 cap 그래서 여기까지 C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이에요. 그러면 5번 같은 경우 어디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크크 girl 하니까 크크 girl 하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윗줄 아랫줄 맞춰서 끝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더 읽어보는 것도 잊지 않고요. 에에 apple 에에 ant bad, bad 이렇게 쭉 쓰고 읽어주는 것까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match. 자, 이제는 알파벳이 써 있고요. 밑에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알파벳과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I니까 E Igloo. Good job. 바로 친구들 연결할 수 있죠.
다음에 주주 jacket. Very good. 이렇게 해서 이 이글루 주주 jacket. 그러면 르르 친구들이 다 한번 맞춰서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 이글루 이렇게 쭉 단어도 읽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 circle the correct beginning letter.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림과 알파벳이 써 있는데 이 그림에 맞는 첫 소리 알파벳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면 돼요. 자 크크 둘 다 크크 소리가 나긴 하는데 cat은 뭘로 시작하죠? c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크크 cat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까요? ff 크크 어떤 게 맞을까요? ff fish니까 f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그럼 3번도 한번 해볼까요? 에에에에 둘 다 에 발음이 나긴 하는데 alligator 뭘로 시작했었죠? 헷갈려요 선생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어 카드를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걸 또 해주면 되겠죠. 뒤에를 보면은 알파벳 써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해주면 되는데 자 에에 alligator a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 것들은 친구들이 조금 더 기억을 해주고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6번, 8번까지 워크북 잘 활용을 해주고 끝까지 다 써보고 또 읽어주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뷰 1에 34, 35페이지 그리고 워크북까지 이제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은 다음 시간을 위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A부터 마지막 배웠던 거 L까지 여기 써있죠. A부터 L까지를 다 배웠는데 플래시카드 그동안 잘랐던 거를 다 준비해주면 좋겠어요. 번호가 1번부터 36번까지예요. 여기 보면 친구들 작게 번호가 써있잖아요. 그래서 36번 이렇게 라이언까지 A 첫 번째 1번부터 라이언까지 준비를 해주면 돼요. 이 카드가 있어야 이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카드를 꼭 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리뷰에도 액티비티 시트하고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할 거니까 이것도 출력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준비한다? 플래시 카드 그리고 액티비티 시트 그다음에 테스트 그리고 책 두 권 다 가지고 만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